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넥시 오스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아, 지난번에 세계대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세요 감독님과 나눠봤는데요. 네. 예, 먼저 소개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 남자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주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감독님으로서 여러 가지 더 책임감 있고 또 공적인 네. 어떤 그 중립성, 엄중함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들이 이제 나눴던 얘기 중에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네네. 예, 감독님께서 선수들 지도하실 때 나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네.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아, 예. 예, 예. 지금 제가 이제 올해 1월부터 맡고 나서 예.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예.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었어요. 아.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에 밀려도 예. 상대들한테 체력적인 부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거든요. 예, 예. 그 역대 성적을 봐도 예. 기술적인 부분보다 체력적으로 예. 앞섰을 때 꼭 그 찬스, 기회가 오는 경험이 맞아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 중점을 많이 뒀고요. 예. 그 요번 세계선수권대회 때도 다 보셨다시피 그 체력이 우리가 월등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반성해야 되고 저만의 또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백핸드가 좋은 선수도 있고 예. 뭐 안 좋은 선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뭐 국가대표나 초등학교를 다 봤을 때 예. 백핸드보다는 포핸드 위주로 많이 하니까 어쨌든. 연습량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연습량하고 우리나라 스타일 자체가 포핸드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백핸드에 이제 약점이 많이 노출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백핸드에 또 중점적으로 훈련을 많이 시키고 이제 포커스를 그쪽에다 맞추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백핸드의 그 특징 뭐 그때 저번에 좀 이렇게 설명해 드렸듯이 어떤 백핸드 중진에서 강하게 파워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붙어서 가볍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옛날 페널드 쇼트처럼 붙어서 푸시 위주로 할 것인지를 제가 먼저 명확하게 기준을 좀 선수마다 좀 세워서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잡고 있습니다. 아,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랑 그 항저우에서 같이 비행기 타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얘기하셨던 것이 중국 선수들이 탁구를 잘 치는 게 기본적으로 피지컬 훈련을 많이 한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 선수들은 피지컬 훈련이 좀 적다. 그리고 역대로 잘 치셨던 선배님들은 다 피지컬이 좋았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최근에 이철승 감독님, 윤한규 감독님 그 예전 활동 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유 감독님도 막 허벅지가 장난 아니었죠. 다들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제가 그냥 예. 팩트로 이론 중에 하나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윤한규 감독 예. 아니면 뭐 오상훈 감독, 예. 유승민 회장님 뭐 예. 이렇게 따라하고 싶고 잘 치고 싶으면 예. 기술적인 면보다는 예. 몸부터 따라해라 이래요 선수들한테. 그래요. 예. 그 몸부터 따라 해놓고 나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아, 몸을 만들어야지 네. 고급 기술을 쓸 수 있다. 또 그 그렇게 몸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칠 수 있는 스타일이 똑같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를 주세혁을 따라하고 싶다 이러면 최소 저 정도의 몸을 만들어야 되고요. 첫 번째가요. 그다음에 뭐 오상훈 감독처럼 뭐 포핸드 백핸드 파워풀하게 치고 싶으면 오상훈 감독처럼 그렇게 힘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가.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기 히딩크 감독님께서 처음 대표팀 맡고 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네, 그 맞아요. 당시에 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국 선수들은 개인기가 부족하다. 기술이. 개인기가 브라질이나 또는 독일 선수들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 당시 저희 지금도 월드컵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가 월드컵을 나가는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브라질이나 남미 선수들과 만나가지고 농락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네네. 기억에 남았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한국 선수들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특히 한국 선수 대다수가 양발을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양발을 자유롭게 쓰는 선수들이 많지 않은데 한국 선수들은 거의 전원이 양발을 쓰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그런데 체력의 문제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네, 오히려 반대로. 그리고 이제 아예 그 당시에 저희들은 조직력이라는 것은 좀 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유럽 축구는 개인기보다는 조직력으로 하잖아요. 네네. 지금은 저희 한국 축구가 굉장히 조직력이 좋아졌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조직력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그런데 이제 히딩크 감독님 모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진행하신 것이 네덜란드에서 자기랑 같이 일을 했던 피지컬 트레이너를 들어가지고 선수들을 계속 피지컬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상 올림픽 나가기 전까지 아니 월드컵 나가기 전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시합에 당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5대0 감독 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나네요. 그러니까 주세혁 감독님도 일단 한국팀을 딱 봤을 때 아 피지컬이 먼저다. 네 체력적으로. 맞습니다.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그 선수들의 피지컬 신체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주로 해야 돼요? 웨이트 같은 거 막 하는 거예요? 다 해야죠.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장거리 훈련 꼭 필요하고요. 아, 장거리 달리기. 예, 장거리 훈련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 가지고 이제 약간 벌크업 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근육도 만들어야 된다. 예, 근육을 예. 벌크업을 시켜 놔야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은 그 전문가들한테 자꾸만 조언을 드는 건데 그 벌크업을 시켜 놔야 그걸 갖다가 스피드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셔서 벌크업을 시켜 놓고 힘이 있어야 스피드로 그 바뀔 그렇군요.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맨 끝에는 이제 순발력, 말 그대로 순발력, 민첩성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점을 많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탁구 운동하는 근육하고 네네. 그 보디빌더들이 사는 근육하고 좀 다르잖아요. 보디빌더 그렇죠. 근육은 틀리죠. 이제 예.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네네. 예. 순발력 이런 거는 물론 뭐 역도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근육도 있지만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네, 순발력 필요하죠. 보디빌더는 순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관적인 거. 그런데 이제 네네. 탁구 선수들은 벌크업을 하되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예, 순발력하고 예. 민첩성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태릉에 있었을 때 불암산 훈련 같은 걸 하면 예, 그거 유명하죠. 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예. 그 어린 선수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어린 예. 선수들이 하면서 이렇게 예. 진짜 힘든 스트레스하고 부담감 막 힘든 막 사점을 예. 넘기면서 성장을 해요. 아, 네가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15살, 16살 때부터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내성하고 이런 극복하는 게 습관적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그게 그 장거리 훈련이 꼭 체력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예. 정신력이라든지 어떤 선수들 성장하고 극복하는데 예. 되게 도움이 되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 분들도 탁구를 다치고 싶으시면 물론 기술적인 훈련들 레슨 받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몸을 만들어야 된다. 몸을 만드는 것은 벌크업. 웨이트 트레이닝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부상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부상 방지 위해서라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달리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선수들하고 같이 달리면 여러분 선수들하고 달리면 정말 다들 잘 뜁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매일 뛰는 그런 습관이 네네. 있는 선수들이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핸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그 한국 탁구는 포핸드 연습이 좀 많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포핸드 중점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포핸드에 더 자신감이 있고 안정감이 예. 있다 보니까 많이 하고요. 또 예. 백핸드가 좋은 선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의 이제 그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제 백핸드 훈련은 이제 예. 선수마다 이제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선수에 따라 다르게 예, 백핸드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 예. 이제 다양화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붙어서 하는 백핸드, 예. 뭐 빠른 박자로 하는 백핸드, 아니면 예. 떨어져서 하는 백핸드. 뭐 이런 거를 제가 좀 선수들한테 그 조금 그 제가 접목을 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붙어서 하는 백핸드는 순발력이 있고 팍백 전환이 빠른 선수들이 하는 네네네. 것 같고 뒤에서 떨어져서 하는 선수들은 백핸드를 강하게 뿌릴 수가 있고 그리고 백핸드로도 한 방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거를 맞습니다. 수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백핸드를 쓰는 네네. 사람은 조금 뒤에서 백핸드를 많이 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네. 선수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따라서? 시키고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게 이제 저의 목표고 저의 이제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코칭 스태프의 과제.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세계 흐름이 이제 포핸드 위주보다는 백핸드 위주로 많이 그렇죠. 가 있어요. 예, 지금 예. 볼이나 테이블에 이제 불규칙 바운드도 점점 사라지고 러버의 예. 이제 회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 예전에는 백핸드가 불규칙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 불규칙 바운드가 없기 때문에 백핸드가 하기가 되게 수월해졌어요. 예전에 예. 비해. 어쨌든 현재 이제 회전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어떤 탁구 시작 입문할 때 그 생체 분들도 예. 예. 저는 이제 뭐 포핸드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예.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백핸드부터 시작을 해서 아. 백핸드의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백핸드가 더 재밌고 더 자신 있어 하는 그런 탁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포핸드는 나중에 커가면서 힘이 생기면 저절로 잘 되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이제 어렸을 네. 때 힘이 없는 아이들 갖다가 포핸드를 갖다가 자꾸만 세게만 하려고 하다 보면 선수들이 좀 부상도 올 수도 있고 같고 예.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 사견이지만 예. 한번 이제 그런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제가 뭐 처음 탁구 배울 때는 네. 이거 저기 백핸드 연습하면은 막 혼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네. 제가 뭐 90년도 네, 초반에 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패널드로 치시던 분들이 쉐이크를 가르치다 보니까 네, 네. 백핸드는 이렇게 우리가 패널드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네, 팔꿈치 네. 붙이고 백핸드를 이렇게 하고 찬스 오면은 무조건 돌아라. 네, 네, 네. 그래서 백핸드는 거들 뿐 포핸드로 그렇죠. 결정구 뭐 이렇게. 뭐 그때는 네. 그 뭐냐 타이밍 그. 스피드 그 경기 볼 왔다 갔다 하는 예. 속도가 예. 엄청 느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력이 많다 보니까 아. 공을 늦게 잡아서 쳤으니까 아. 그 포핸드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예.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포핸드가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전력이 줄어들고 이제 완전 스피드 위주로 네트 테이블 위에서 스피드로 하는 탁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포핸드로 잡을 타이밍이 생각보다 쉽게 안 나오고 체력 소모도 많기 때문에 아마 백핸드의 중요성을 조금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탁구계에 근 30년간 제가 이제 90년도부터 탁구를 시작했으니까 획기적인 변화라는 게 별로 없는데 네네.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획기적인 변화는 치키타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백핸드 그러니까 플릭이라는 건 있었어요. 플릭이라는 건 이제 완전히 꺾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2007, 8년도쯤 됐는데 어느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네. 그 감독 선생님이 선수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포핸드 네트 앞쪽에 가서 백핸드 드라이브를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치키타라는 용어로는 저희가 몰랐고. 네네. 근데 그걸 선수들이 보고서 막 웃는 거예요. 아니 무슨 포핸드 자리까지 가가지고 백핸드로 백드라이브를 하느냐. 그랬는데 네. 조금 지나서 이제 판젠동 선수가 엄청 이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네. 2000년도에 이제 네. 2000년도 때부터 이제 왕하우 선수가 아 그렇네. 예, 왕하우 네, 마린 맞네요. 뭐 리징 중펜 선수 유지하고 네. 그때 뭐 장지코 마롱 선수도 조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치키타라는 선수거든요 이름이. 아, 예. 그래요? 치키타가 바나나 예. 이름 아닌가? 네, 바나나 이름인데 그 명칭이 제가 예. 알기로는 치키타라는 체콘가 어디 하여튼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명칭을 따서. 이 치키타를 처음 시도했다. 내가 아, 완전 잡아내고 있었네요. 70년도인가 80년도에 아마 시도했고, 그 다음에 아, 유럽에 이제 코벨 선수하고 예. 프랑스의 니콜라스라는 선수 있는데, 예. 그 선수들도 치키타는 하긴 했습니다. 아. 조금씩. 근데 지금처럼 뭐 강하게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지만, 흉내내는 식으로 예.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회전력하고 머리 감소되다 보니까, 예. 이제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너무 이제 강력한 무기가 그렇죠. 됐다고 봤죠. 예. 서브도 예전에 가렸지만 이제 가릴 수도 없고 서브가 이제 다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그쪽 코스를 다 시킬 수 있고 예, 가서.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한번 변화 줄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요. 앞으로도. 그러면 한국 선수들은 예를 들면 한국적인 백핸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중국 선수들은 앞에서 많이 시키고 백핸드로 네네. 그리고 포핸드로 결정을 좀 많이 네, 짓고 비슷하죠 우리나라. 네. 예. 아 우리나라도 그런 그런데 이제 중국 선수들은 백핸드가 완전 너무 이제 그 안전하죠. 강한 것보다는 굉장히 안전하고 또 거기에 비해 이제 옵첼로브라든지 뭐 쫑지엔 선수라든지 그 요르직 예, 예. 뭐 슬로베니아 요르직 선수라든지 다르코, 이런 선수들 예, 그런 선수들은 이제 강하게 뿌리는 스타일이고 아, 다르코 선수 제가 직접 저기 탁구 치는 거를 많이 봤는데 훈련 캠프를 가서 봤거든요. 네. 그때 세계 랭킹 한 40위 정도 할 때인데 백핸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거기는 이제 뿌리는 걸로 이제 네. 시간적 여유를 갖고 뿌리는 스타일로 하는 거고 네.
또 이제 붙어서는 이제 쫑재인 선수라든지 아니 하리모토 선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뭐 앞에서 붙어서 푸시형은 뭐 모레가드나 아니면 뭐 인도 선수들 아니면 카낙 그 미국의 카낙 선수가 이제 붙어서 푸시 위주로 받고 반격을 푸시 위주라는 하는 것은 연결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네, 상대방 이제 브로킹 위주로 하는 거죠. 아, 백핸드보다는 이제 백핸드, 예. 예전에 이제 발트너 유형처럼 예, 백트 예, 예. 그 커트볼을 하나 걸 수 있지만 연타 백핸드보다는 예. 타이밍으로 타이밍이나 코스 공략으로 네. 이런 게 이제 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한테 아. 어떻게 잘 접목시켜가지고 예. 선수들 기술 발전에 어쨌든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예. 한국 선수들은 예. 기억나는 게 오상은 선 지금 감독님이잖아요. 네네네. 워낙 그 백핸드가 다양하게 그러니까 예측하기 네, 어려운 다양한 백핸드를 갖고 계셨고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예, 최고의 백핸드라고 찬사를 받고 진짜, 있어요 아직도 예, 진짜 예, 예. 예, 예. 유럽 선수들보다 볼도 더 세고 더 빠르고 했으니까 우상 감독님 백핸드는 진짜 무서워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시합장에서 보면 무서운 네. 백핸드 거기에 뭐 정영식 예. 선수도 백핸드 잘하고요 예, 정영식 선수는 유연하고 예, 이제 하리모토도 잘하고 붙어서 이제 빠른 박자로 예, 빠른 박자로 하고 또 이상수 선수도 백핸드 이제 야, 세게 이상수, 치는 것도 잘하는 편이고 이상수 선수도 유명하죠 네, 이상수 네. 선수의 닭공이라는 얘기가 사실 포핸드보다 백핸드에서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선수들의 장점을 잘 네, 조합을 해서 현 세대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백핸드를 잘 세워줘야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